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상승 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자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의 지지율 답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딱한 점입니다. 8월 19일자 조선일보는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지난달 8월 15일 국민의힘에 정격 입당하면서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바짝 올랐지만 이후 정치하면서 여전히 지지율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최재형 캠프가 판단한 지지율 정체의 이유는 낮은 인지도다. 최재형 전 원장 자신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에게 자신을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입니다라고 소개했더니 김 사장이요? 라고 대묻던 일화를 최재형 전 원장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실 선행이나 미담이나 집안의 좋은 내력을 갖고 대선 고지를 오를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언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대중들이 어떤 정치인을 판단할 때는 그가 발신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 출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어떤 다소 경박함을 찬양하는 시대에 오랫동안 관직생활, 그것도 정해진 틀 내에서 뭔가를 판단하는 관직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단시간 내에 순발력과 언어감각을 갖추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 최재형 원장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올바름이라든지 반듯함이라든지 올고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자 야당 대권 후보가 왜 4.15 총선의 불법 부정선거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로서도 그가 나서야 하는 일이지만 실용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가 그 문제 언급을 해야 되고 그것이 그에게 크게 이익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올바름을 강조해왔고 또 스스로 올바름이나 덕목을 중시하는 대권 후보가 정치판에 나서자마자 지금 현안들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올바름과 관련된 불법 부정선거 문제 침묵하고 나 몰라라는 것을 대중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단순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올바름이란 덕목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보다 더 일찍 불법 부정선거의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서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유튜브 채널 스칼리가 조금 전에 최재형 후보에 대한 평가를 올렸습니다. 글 가운데 중요한 일부분만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나왔는지 제대로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그는 한국이 처한 진짜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인물로 보인다. 법치 붕괴가 핵심 이유라고 떠들었지만 탄핵과 부정선거야말로 법치 붕괴의 정점이다. 물론 그는 두 문제에 모두 침묵했다.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업무를 비교적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공직사로서 지극히 당연한 의무다. 지금까지 그의 언행을 보면 그는 분명 존경받을 모범 시민인 것 같으나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 뭐랄까 진지하지 못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죠. 진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치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진지함이다. 박정희의 가난에 대한 진지함이 대표적인 예고. 안타깝지만 최재형 후보는 소리 없이 사라질 것 같다.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런 여유도 없다. 평상시 같으면 그런 환영받았을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국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진지하지 못한 인간은 조롱거리나 웃음거리로 쉽게 전락하는 것이 정치판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풍미했던 정치 지도자는 선하든 악하든 늘 진지했다. 레이건이건 박정희건 트럼프건 그리고 악당들인 목대등이건 히틀러건 레닌이건 다들 진지했다. 인간이 흉내내기 가장 어려운 감정이 진지함과 절박함이다. 진지함의 부족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이까지가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스칼리의 그런 평가가 주관적이니까 혹시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좀 섭섭해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주관적인 평가다 그렇게 그냥 간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지함의 부족이란 평가에 대한 정작 최재형 후보 자신은 상당히 억울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저는 불법 부정선거란 이 중차대한 대형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접근해왔고 지금도 접근하고 있고 앞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접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따금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항상 그들에게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사실과 진실에 대한 목마릅니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진지함이라 사실과 진실에 대한 그런 진실성의 부족을 너무나 자주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거를 진지하게 모으고 그것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또 이를 진지하게 파헤치려고 하고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사적 이익을 배제하는 이런 자세라는 것은 반드시 불법 부정선거를 대할 때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을 대할 때는 진지함과 진실됨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의 대권 후보가 이 나라의 여러 현안들을 진지하게 그야말로 진실되게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불법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야권의 대권 후보로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이 나라에 수많은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그 현안들을 진지하고 진실되게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불법 부정선거 문제를 마치 강 건너 불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불법 부정선거를 외면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진실이 없다는 것이고 진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국회의원이나 또 지식인이나 대권 후보나 언론인들이나 모두 그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두기가 힘듭니다. 최재형 후보가 놓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 정치 신인이지만 다른 정치가들이 결코 보일 수 없었던 진지함과 진실됨으로 세상을 대했더라면 결코 지금처럼 지지도 답보와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도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가 신속하게 불법 부정선거를 밝히는 열차에 탑승하지 않는 한 그런 완전히 잊혀진 후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멀리 보면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적인 욕심에 눈이 가리기 시작하면 공적인 인물은 필연적으로 밀려나거나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원하면은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면은 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최재형 후보로서는 뼈아픈 지적이지만 진지함과 진실됨의 부족이란 부분이 결국은 현재와 같은 그런 지지율 답보를 가져왔다. 이 부분을 좀 뼈아픈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현재 모든 국민들 가운데 다수가 정말 호소하는 소위 한국 사회 최대의 난이자 이것은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존립과 관련된 그런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의 진솔된 진지한 그런 태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